네, 우리 복된 주일,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를 보고 뉴스를 보고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시대가 어둠에 기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생각, 주장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이제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또 설교를 정리해서 등록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게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더 느끼게 되는 면이 있지만 지금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내가 복음, 내가 믿는 것, 나의 신념 이것들이 강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정보를 주고 또 정보를 받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그리고 한두 개의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정보를 취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찾고 선택하는 일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일들도 바로 내 옆에서 일어난 것처럼 시차가 얼마 느껴지지 않을 만큼 즉각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힘이라고 이야기하죠.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에게 많은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만들어줍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좀 바꿔서 우리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알면 우리는 그것으로 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 인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차별이 발생하는 것, 전쟁과 또 다툼이 나타나는 것, 이거는 뭐가 없어서다? 이 지식의 불평등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보편화되면 사람들은 싸우지 않을 거고 나누게 될 거고 그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교육의 수준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학력을 누리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이전에는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좀 덜할 것 같긴 한데 이 시대만큼 학력이 높은 시대가 없을 거예요. 보편적인 학력이.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눔이 보편화되었는가? 도덕이 보편화되었는가? 선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보편화되었는가? 라고 질문해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주장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죠? 예전 시대에 만들어냈던 보편법, 선을 위하여 만들어낸 법, 그 이상의 법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었어요. 많은 지성인들은 사회의 지식의 균형이 있다면, 그리고 철학자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상적인 사회가 되리라 낙관적인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식적인 건 그렇다 하고요. 그럼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덜 가졌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더 가지게 된다면 나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경제에 있어서 보편적인 부가 이 정도로 집약적으로 늘어났던 적이 있었을까? 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분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기반들, 생각들, 계획들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 하면 우상향 성장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해서 사람들은 무한히 경쟁하는 것, 무한히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경제는 늘 좋아지고 사람들은 늘 풍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전제들이 흔들리는 시대를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내버려 두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고 있어요.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들에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막연하고 무절제한 자유, 막연하고 무절제한 권한은 스스로 선한 것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지성사도 그렇고요. 경제사도 그렇고요. 어디도 그럴까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목회자는 거룩하니까,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으니까 그들에게 많은 자유와 무조건적인 자유가 주어지면 잘 될 것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무너진 질서와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빛을 제시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발견하는 건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이 흩으셨고 무너뜨리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기초로 하여 다시 세우시는지를 에스겔서를 통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답을 찾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들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1년 1독 일정에 맞춰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요. 성경 본문을 그때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계획이 나오고 제시하고 함께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주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스겔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어떤 일을 겪느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실 때 단순히 입술을 떨어서 소리를 내서 전하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하면 살아내라고 했어요. 고통당하라고 했어요. 심각한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있거든요.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상한 한 사람 에스겔이 나와서 딱 옷을 빼입고 이런저런 말들, 하나님의 말들, 좋은 말들, 듣기 좋은 이야기들, 귀를 간지럽혀주는 이야기들, 그런 말들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사람들 중에 제일 비참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밥을 지어먹는데 어떻게 지어먹었어요? 뭐를 사용해서 지어먹었어요? 사람 똥을 가지고 지어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이 하느님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소똥!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사람 중에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전하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에스겔은 삶을 통해, 사역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익을 내가 추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걸 몸으로 증언했던 사람, 생명으로 증언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을 읽을 때
목회자는 이 감정이입을 좀 다른 곳에 하게 될 때 있어요. 하느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일단 난 에스겔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의 첫 자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시대가 쉽게 전해서는 듣지 못할 정도로 귀가 둔해져 있었구나. 그걸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놓지 않으셨구나. 내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않고서는 말씀이 심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진 이들, 그들을 아직도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셨구나.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아픔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배치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맡기신 거예요. 그 어두워진 시대를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을 때 에스겔 같은 한 사람을 오랜 시간 준비시키시고 보내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배치하시고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있다간 죽어, 안 돼, 위험해, 꺼내시고 건지시고 고치시고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공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역할, 하나의 그림자로서 택함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복받은 모습이 아니고 저주를 받은 것에 가깝겠죠. 하지만 실제 그가 살아낸 삶의 내용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리게 될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는 큰 은혜 받은 자, 가장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건 육체에 새겨진 즐거움이 아니라 그가 누리게 될 궁극적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그의 영혼의 상태, 그리고 그가 섬겨냈고 살아냈던 시대의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촛불은 어두운 곳에 갔을 때 그 빛이 더 환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자리를 맡기셨어요? 여기 남 빼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혼자 사는 것도 어려운데 나를 우겨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두움을 밝히라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 어두움을 밝힐 만한 빛이니까 거기에 세우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게 에스겔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들입니다. 남겨진 자들이죠.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에스겔은 이야기할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사역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받아라, 복받아라 이러면서 열심히 축복해주고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가진 거 다 내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 집회 영상을 스크린샷을 해가지고 스레드에 올린 거예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없어서.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과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나에게 닥쳐온 상황만 감당하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더 힘든 건 뭐였을까요?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를 더 힘들게 했어요. 근데 에스겔은요,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꾸준히 끝까지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는 왜 달라요? 라고 질문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성경에 기록된 길이고 역사에 많은 이들이 걸어갔던 길과 일치한다면 옳은 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속에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엔 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확인시켜주는 은혜가 없어요. 나를 확인시켜주고 나의 정체성이 온전한지 그런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에스겔이 에스겔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을 할 때 안도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애들 또 어렸을 때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이 학교에서 준비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집에 있는 유사품으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고무줄을 넣어서 감으면 앞으로 가는 전차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키트를 팔아요. 문방구에 가면 나는 그걸 가지고 싶어요. 2,500원짜리 키트를. 근데 부모님은 2,500원짜리 키트를 사주기보다 우리 집에 실타래 많아 이러면서 실타래를 진짜 주는 거예요. 나는 유사한 준비물이 아니라 여기에서 파는 문방구 상품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똑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는 안도하고 안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부모님은 본질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준비물은 이거야. 이거 가져가면 똑같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문구에서 파는 거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그 안에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함정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 거기서 확인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대형교회의 오류가 나타납니다. 대형교회의 목사님들이 미음, 시옷, 교회가 법을 바꾸고 법을 왜곡하고 세습 안 할 게 세습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속했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곧 명예이며 그것이 곧 나의 올바름이다라고 주장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수사기관이 아니십니다. 너 죄가 있어? 감춰놨어? 그것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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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으로 한 거지? 난 다 추리할 수 있어. 하나님은 추리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십니까? 가라지를 뽑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시고요. 가르치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떨려 울리고 하나님이 눈을 탁 떠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십니다.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이 성경? 안 읽으면 그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떨리는 소리로 임했을 때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도록 모세가 좀 대신 듣고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그 음성 듣다간 죽겠습니다. 십계명을 받을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에 열매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처음엔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좀 세게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작게 얘기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휘둘리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우습게 여길 정도로 가볍게 대하고 나에게 편하게 대해준다면 그 사람을 존중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가 나를 배려해주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련한 자, 악한 자들은 아, 이게 만만하네 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본성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당신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다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으로 다스리시길 원하셨을 때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권위 있고 내가 더 능력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담대히 살아가고 죄의 열매를 하나만 맺는 게 아니에요. 아주 창대하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그랬죠. 그가 살아낸 삶의 결과를 가지고 그를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시편 73편 11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더 세니까.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 권위와 능력을 다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점점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사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자기의 죄에 대하여서 용기를 얻고 더 큰 죄를, 확실한 죄를 열매 맺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은 대로 심판으로 또는 은혜로 거두어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린 죄 안 짓습니까? 아니요. 이사야서에도 그렇고요. 요한일서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깨닫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죄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한다면 너희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졌으면 나의 죄가 얼마나 붉은지 깨닫고 그 깨닫는 만큼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온전히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나아가는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 피 흘려 싸우기를 쉬지 않지만 그 마음에 교만이 자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매 순간 호흡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살아낸 삶은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삶이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 자아가, 자기 의가 조금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함의 열매를 더더욱 맺게 됩니다.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앞에 담대한 자는 담대하여 죄를 짓는데 점점 더 큰 용기를 얻게 되고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점점점 낮아져서 은혜의 더 큰 열매들을, 성령님의 아름다운 향기들과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냐 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징계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징계와 심판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때에 악인이라도 적절하게 하십니다. 악인을 제어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악을 제어하신다라고 할 때 그 제어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성도를
찾고 기다리시려고 보존하여 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한 때에 무절제하게 끝까지 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십니다. 그가 과도한 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입을 막으시고 목을 꺾으시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으로는 헤롯이 있겠죠. 그가 설교하고 연설을 한 후에 영광 돌리지 않았더니 즉시 벌레에 먹혀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죄악된 영광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막고 조절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의로운 사람의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시편 73편에 나타났던 기록자, 그런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양심이 상할 수 있어요. 선한 삶 살기를 포기하게 되는 죽음, 넘어짐, 쓰러짐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결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선한 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버림받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시고 정화시키시는 징계였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온전한 삶을 살고 더 좋은 감람나무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를 이야기로 예시로 들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제가 예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교회 이외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장 연약해진 이때라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교회에 때가 묻었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징계는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심판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낮은 자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한 양심들, 혹 그 때문에 실족하여서 믿음을 잠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는 자들,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이름을 회복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비참하고 비록 그 일이 연약함이 많아서 음식을 지어 먹을 때 짐승의 대변으로 밥을 지어 먹는 것 같은 비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런데 다녀? 아니요. 나는 교회가 좋아. 교회는 미련한 사람들이 다니는 거잖아. 나 미련해. 교회가 너무 좋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난 교회를 사랑해.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때문에 교회 미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의 교만 때문에 교회 싫어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은 죄를 짓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교회 회복시키실 때 그 이스라엘을 끌어와서 다시 그 성전을 복구하시는 거예요. 좋으나 싫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꼭 잡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은 교회의 소망이 될 유일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단 하나의 예배를 완성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배는 나의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힘을 다해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완전해지기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는 모든 성도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에 신기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인기몰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이거죠. 야, 저 사람 봐.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네. 실제로 하네. 놀랍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야. 우리의 즐거움은 여기에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 주실 수 있죠. 주실 능력도 되시고 마음도 있는 분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 나의 명예가 아니라 진정한 명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그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명예이자 능력이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셨을까요?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도 성경을 따라, 설계도를 따라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고요. 고난당하셨고요. 십자가에 오르신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응답하였는지 확인하신 후에 목마르다 하시고 드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에 순종하셔서 살고 죽으셨어요.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막 임재하셔가지고 아무 말이나 하실까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십니까? 성경을 증언하여 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방식으로 거룩한 성령님의 능력을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얼마든지 새로운 말씀 하실 수 있죠.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굳세게 하는 방식으로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보다 더한 권위와 권세로 성경 이상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건 성경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세상에 죄의 흙탕물이 가득한 때 많은 어두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두움이 너무 짙다 보니까 마치 빛도 가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무리 연약한 빛이라도 결코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결코 어둠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감당하는 시대적 사명,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사명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진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고 내가 가진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시대의 어둠이 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몇 가지 교훈을 우리 삶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경 이외에 다른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을 따라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성령님도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이즈, 뭐 사람이 모이는 규모,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성도인 나, 이 심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보다 조금 더 큰 단위로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보다 더 확장된 형태로서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비방할 거 찾자 그러면요, A4용지 정말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걸 알아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을 제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앞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예,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쏟아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